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은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은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근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아니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는 말씀은 소위 달란트 비유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오늘 달란트 비유를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달란트 비유는요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비유가 있습니다. 문화 비유로 되어 있어요. 좀 달라요. 마태복음에만 들어 있다. 예,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달란트 비유에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좀 살펴보는 게 좀 우리가 깨닫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드니 영락교 성도님들은 이렇게 다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이 전체 몇 장이에요? 아, 벌써 우리 권사님들이 저 뒤쪽에서는 대답이 안 나오는데 예. 28장, 그죠? 28장. 근데 오늘 달란트 비유가 들어있는 달란트 비유장 몇 장이에요? 25장.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 28장 가운데 25장. 그러면 굉장히 뒤쪽에 있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달란트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한창 공생의 중간쯤에 하셨던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고난주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예? 예? 고난주간 때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의 논쟁하는 중에서 주신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인데 사실은 종려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화요일쯤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순서적으로는 안 맞습니다만 이렇게 안 하면 이제 순서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다음 주 종려주일 지나고 일어난 사건입니다만 오늘 이렇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난주간 화요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많은 논쟁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좀 우리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이제 그때 일어난 일을 전체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는 것 좋을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해당하는 날, 그 종려주일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예,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주 예수로 오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라고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또는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예,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 예,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하나 보시고 저주를 하셨어요. 그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는데 보니까 저주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보니까 뿌리째부터 말라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따져 물었습니다. 누가 당신한테 이럴 수 있는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사실 이거 여러분들 우리 큐티 하시는 분들은 다 지금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요즘 최근에 누가복음에서 그 부분을 지금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잘 하시면 제가 설교하기가 굉장히 좋아져요. 큐티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어떻게 반문하십니까?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자, 요한의 세례가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땅으로부터 온 것인가? 사람들로부터 온 것인가? 그거 대답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겠다. 그런 식으로 반문을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들이 수덕수덕거리다가 어떻게 하죠? 오리발을 내밉니다. 알지 못합니다.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뭐냐면 포도원 비유예요. 포도원 비유는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주인이 먼 곳에 갔다가 이제 세를 받을 때가 돼가지고 종을 한 명씩 보냈는데 그때마다 농부들이 잡아 죽입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을 보내면 좀 존중하겠지. 웬걸요? 어떻게 하죠? 이 아들 죽이면 포도원 다 우리 거다라고 해가지고 아들을 죽여버리죠. 그게 누구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듣고서는 막 이제 그렇게 막 그냥 일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거기다 이제 기름을 끼얹으시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아주 대놓고 꾸짖으십니다. 그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아예 이제 뭐 대놓고 꾸짖죠. 화 있을진저 하면서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자,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정말 금처럼 생각하는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건만 예? 성전의 주인을 몰라보고 거절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근데 그것만 이스라엘만 망한다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세상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세상 종말에 대해서 또 말씀까지 하세요. 그게 이제 24장에 들어있어요. 24장을 해서 작은 계시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5장 들어와가지고 열 처녀 비유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흐름을 잘 보게 되면 이 달란트 비유가 어디에 지금 사신 말씀인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강조점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은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맞아야 되는가? 그런 이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에서는 그런 큰 그런 우리 교훈보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좀 우리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주인을 우리가 맞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주인의 다시 오심을 준비를 하는데 실패한 사람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사람은 실패했는가? 예? 왜 주인이 다시 올 때 이 종은 실패했는가? 왜 이 사람은 실패했는가? 그 실패는 다른 실패가 또 아니에요. 인생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인생에서
실패했는가라는 점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여러 번 들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진행을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인이 외국으로 가면서 세 명의 자기 종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각각 금 다섯 달란트, 금 두 달란트, 금 한 달란트를 맡깁니다. 준 건 아니에요. 맡겼습니다. 이제 사실 비즈니스를 하라고 사업 자금을 대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예, 그 주인이 굉장히 인격적인 예, 그런 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그 종들한테 예, 비즈니스를 하라고 사업 자금을 대주는, 말하자면 자기 종들을 사업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차별적으로 준 거는 그 종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사람을 차별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가치를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종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능력에 맞춰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가치는 같습니다만 사람의 능력은 다 달라요. 능력이 다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능력은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인은 사람을 차별해서 차별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그 종들의 능력에 맞춰서 그렇게 그 장사를 하라고 그 돈을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처사죠. 맡겼다는 것은 나중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결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은 또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한테 보고를 합니다. 예? 그 주인이 그 듣고 칭찬을 하는데 그 두 사람에 대한 칭찬이 우리가 잘 아는데 똑같아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을 더 크게 칭찬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은 칭찬을 하고 있어요. 왜요? 시작이 다르긴. 예? 비율이 똑같아요. 두 배라고 하는 비율이 똑같아요. 시작함도 다르지만 다섯 달란트 두 달 다르지만 시작이 다른데 비율은 똑같으니까 똑같은 칭찬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이 굉장히 아주 정확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이 세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은 두 달란트를 남겼다고 한다면 아마도 두 달란트를 남긴 종이 더 칭찬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두 달란트보다 세 달란트가 더 많으니까 세 달란트 남긴 사람은 더 칭찬할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두 종은 똑같은 칭찬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남긴 비율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우리 이 종을 좀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앞에 두 종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기대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기대하게 돼요? 한 달란트를 남기면 된다고 우리는 얼마든지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죠? 한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남기게 되면 똑같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대는 깨지게 되고 맙니다. 오히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 그러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24절입니다. 뭐라 그래요? 예? 뭐라 그래요? 주인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예? 두려워요,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중에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읽어보고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중에 제일 처음에 주인한테 뭐라 그래요? 주인은 당신은 누구라고요? 굳은 사람입니다. 예?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좀 굳은 사람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 종이 한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인님은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곳에 걷어들이는 지독한 분이십니다. 예. 이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주인, 그러면은 뭐라고요? 우리 개역성경, 주인, 이퀄 굳은 사람.
현대인의 성경은 주인 이퀄 기독한 사람. 그 다음에 설명이 뭐예요? 자기는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어놓은 것을 뺏는 사람. 좀 더 예? 종한테 주는 척하다가 나중에는 다 긁어가는 사람. 이게 지금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주인을 가장 예? 분노하게 하는 대목이 이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편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불공평하게 줍니까? 불공평하게 받네요. 라고 그렇게 편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순전히 액수로만 보면 차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이미 언급했어요. 주인은 사람을 차별한 게 아니에요. 능력을 차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주인이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말하자면 분수에 맞게 그 달란트를 나눠준 것입니다. 올바른 처사죠. 여러분, 고등학교 금방 졸업한 딸한테 운전면허 금방 땄어요. 소위 뭐 런너, L자 붙이거나 빨간 P자 붙이고 다니는 그 딸한테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주 그냥 아끼고 있는 8기통짜리 그런 차를 맡기겠어요? 혹시 맡기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그러겠어요? 예? 그것도 아주 그냥 아주 뭐 아주 밟으면 그냥 막 나가도록 튜닝되어 있는 그런 차를 맡기겠습니까? 금세 지금 면허 딴 친구한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 호주에서도 예, 금방 면허 따고 런너 같은 사람들한테 하이 파워드 카를 이제 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 그 사람의 능력에 맞춰서 예? 그렇게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 달란트를 받은 종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정말 착각하고 있는 점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면에서 동정할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한 달란트 너무 적게 준 거 아니에요? 원 달란트 그러면은 원 달러랑 비슷하게 생각하십니까? 발음이 비슷하니까 원 달란트 원 달러 전혀 아니죠. 금 원 달란트 금 한 달란트 어마어마한 예 거기 보면 밑에 따라가 보기에는 한 달란트를 무게로 따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화폐로 따질 수도 있어요. 내가 보면 뭐 무게로 따진다 그래도 한 달란트는요 33kg인가 그래요. 여러분 금 한 달란트 금 33kg라니까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무게예요. 예? 한번 그 얼마인지 한번 요즘 금값이 좀 안 좋으니까 예? 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화폐 단위로 계산하게 되면 금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래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6천 일 동안의 품삯이다. 대충 계산하면 20년 동안의 연봉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0년 동안의 웨이지예요. 대충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최소한 원 밀리언 나옵니다. 금 한 달란트 최소 원 밀리언. 예? 최소 원 밀리언. 그러니까 주인은 얼만큼씩 준 거예요? 5 밀리언? 2 밀리언? 1 밀리언을 준 거예요. 누구한테요? 아들들한테요? 아들들 아니에요. 종들한테 준 거예요. 종들한테 5 밀리언, 2 밀리언, 1 밀리언씩 그렇게 준 겁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중에 칭찬하는데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것 갖고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너무너무 풍성한 분이에요. 너무너무 관용스러운 분이에요. 예? 예? 그것도 뭐 그 아들들도 아닌 종들한테 5 밀리언, 2 밀리언, 1 밀리언. 그런데 이 한 달란트, 1 밀리언 받은 종이 주인을 어떻게 불러요? 지독한 사람입니다. 굳은 사람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표현, 노랭입니다. 주인이 여기서 분노하게 된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주인의 반격이 쏟아집니다. 일단 그 종을 이렇게 부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말대로 내가 그렇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경작하지 않은 땅에서 모으는 사람인지 알았다면 마땅히 그 한 달란트 은행에다가 넣어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나에게 받게 했어야 되지 않는가. 주인의 말이 틀린가요? 너무너무 맞는 말이죠. 예?
여기서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을 나타내는데요. 누가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어요? 결과가 어찌 됩니까? 주인은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주인이 화가 난 데가 어느 대목이에요? 주인이 분노를 일으킨 대목이 어디라고요? 24절.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독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노랭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경작하지 않은 땅에서 추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뿌리가 있어요. 한번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거는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 제가 천천히 읽고 강조해서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 다 펴시고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제가 무엇을 강조했는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한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창세기 2장 16절 한번 보세요. 2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2장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모든 종류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예?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심, 광대하심,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뱀이 뭐라 그래요? 와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냐? 정반대로 말하고 있죠. 뱀의 이, 여러분 성경책에서 뱀이 제일 처음에 나온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와가지고 한 말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제일 처음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사기치는 거예요. 모든 죄에 그래서 뿌리에 뭐가 있다고요? 거짓말이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열매, 사람들한테 모든 열매를 먹으라고, 임으로 먹으라고 하신 분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풍성하게 베푸시고 풍성하게 허락하신 분이. 사실 다 주셨어요. 다. 다 주셨다는데 초점을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뭐를 하나 빼고요? 선악과만 빼고 다 주셨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으로 먹대. 다 주신 분이십니다. 어마어마하게 주시고서는 한 가지만, 그 한 가지도 하나님께서 주기 싫어가지고 요건 내 거야, 요 건드리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주셨나요? 아니에요. 왜 그걸 하셨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행복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이 마귀가 뭐라 그래요? 마귀가 뱀이 뭐라 그래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뭐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째째한 분으로 몰아가고 있나? 얼마나 인색한 분으로. 하나님 너희들한테 안 주셨지? 몸땅도 안 주셨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3장의 1절의 말이 누구한테서 나타나고 있어?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이 친구에 비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지독한 사람이에요. 주인이 분노하게 된 대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신 대목이 여기입니다.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뭡니까?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번 대답해 보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뭐예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누구를 모르고 있어요? 주인을 모르고 있어요. 주인을.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주인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풍성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신지, 아들도 아니고 종들한테 1밀리언, 2밀리언, 5밀리언 그것도 적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주인의 광대한 풍성함을 모르고 있어요. 적게 받아서요? 아니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받아줘 차려주신 걸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지독한 분이다, 노랭이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주인을 모르는 종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있는 것까지 뺏기고 쫓겨가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오늘 교훈을 두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 다른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세상 일. 자, 이게 먼저 하나님의 일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사히 여기면서, 그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을 감사히 여기면서 충성을 한 두 종들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묻어둔 종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되죠?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공짜는 없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공짜 없습니다.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다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고 복을 받습니다.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 전국잔치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본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름받는 그런 종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 듣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인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적용이 오히려 더 잘 맞는 교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린 청직이에요. 상대적인 차이는 있어요. 받은 게. 받은 게 상대적인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성하시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풍성을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 주인은요, 어떠신 분이라고요? 풍성한 분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종들한테 1밀리언, 2밀리언, 5밀리언씩 주시고도 그거 적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광대하신 분이라는 거,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인색한 분으로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나라 하나 세우고 무너뜨리는 게 일도 아니에요. 제국 하나 일으키고 제국 무너뜨리는 게 일도 아니에요. 한번 주셨다면 하나님 크기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호주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호주에서 산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전 세계 몇 퍼센트 든다고요? 1% 안에 든다고 그러잖아요. 호주에서 산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과 건강과 재물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겨야 하겠습니다. 요즘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각 직업별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직업별로.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앓느니 죽지.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앓느니 죽지. 치과의사, 우리 교회 치과의사, 우리 교회 의사분도 계시고, 치과의사, 치과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또 누군지 아세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사람들. 산부인과 의사가 또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무자식 삼팔자. 예.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시는 분,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밥이 보약이야. 우리 교회 변호사분도 계시는데,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저 사람 법 없이도 살아. 학원 강사가 또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하나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 쟤는. 우리 하나님은 근데 뭘 제일 싫어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우리 하나님 뭘 제일 싫어하세요? 예? 뭘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인색하셔. 하나님은 은혜롭지 않아. 하나님은 지독해. 제일 싫어하세요. 예?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인색하셔. 하나님은 지독해. 제일 싫어하세요. 이런 사람들 복 못 받습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받았기,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정말 무자격한 자들에게, 종들한테 이런 은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나가서 장사한 것처럼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칭찬 듣고 작은 일에 그것 5밀리언, 2밀리언 받았는데 적은 거래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더 크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되지 마시고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감사하고 충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 얻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자격한 저희들에게 놀라운 것들을 풍성하게 그렇습니다. 이물어 먹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네 거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기꺼이 내어주신 풍성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스럽게 헌신으로 보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